마켓 무버입니다.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흥행몰이에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공개한 지 첫 주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따라서 흑백 요리사 투자자들이 또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콘텐츠가 흥행을 하게 되면 관련주도 함께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과는 별개로 대박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세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흑백 요리사 관련주로 묶인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인데요. 이 시리즈가 공개되자마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콘텐츠리 중앙의 비상장 자회사인 SLL 중앙이 흑백 요리사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에 투자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이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입니다. 따라서 흑백 요리사의 흥행이 단기적인 실적에 유의미한 응형을 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세도 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콘텐츠 흥행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시에 잘 참고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하반기에 또 기대작을 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2인데요. 관련주도 어떻게 될지 현재 많이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역시나 반짝 상승의 특성은 인지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덱스터도 자회사 라이브톤이 시즌 1에서 음향 부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도 음향 사업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버키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주연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가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함께 엮었습니다.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은 회사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시즌1 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주가가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작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덱스터의 주가도 현재 주가가 7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연관성이 크게 없는 종목들이 또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심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국석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 넘게 상승 탄력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또 유가와 연동되는 기업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전해주신 바 있는데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한국석유는 12%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22,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한국 석유 같은 게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뭐 두 가지죠. 일단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간밤에 뭐 서부스 텍사스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다들 크게 급등했습니다. 5%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겟할 수 있다, 미사일로 이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제 유가들이 좀 요동을 좀 쳤던 부분이었고 간밤에 보게 되면 뭐 쉐브레라든가 그리고 뭐 에스모빌 같은 경우도 주가 급등했었죠. 뭐 그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OE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도 뭐 괜찮다 보고 그 SK 이노베이션의 뭐 자회사인 뭐 SK 에너지 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중에서 SOIL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한국 석유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도 맞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는 것 같으면서 상승하지 않고 뭐 크게 급락을 할 것 같으면서 크게 급락을 하지 않고 아주 묘하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매크로 흐름들이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키는 거는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주가가 10배나 올랐던 것처럼, 그때, 금융대란이 일어났을 때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 한국 석유는 주가가 10배나 올랐어요. 유일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시장이 좋지 못하고,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할 때는 한국 석유가 또 강하게 좀 올라가기도 합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도 만들고 있고, 뭐, 거기다 여러 사업을 지금 이제 좀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아스팔트 쪽이 가장 많죠. 매출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한국 석유 얘기할 때마다 뭐, 그 아스팔트 관련주로서 바라보고 있어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급등량이 좀 심합니다. 테마성도 강한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뭐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위험한 종목은 아닌데,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뭔가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석유와 같은 종목들은 좀 약간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11%나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전고점 부근까지도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보이지고요. 전고점 부근이라면 뭐 24,000원과 2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에 뭐 유가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한국 석유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석유, 일단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 움직임에 가장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국면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대성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3,765원대까지 튀기도 했는데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뭐 중앙에너비스도 튀고 또 흥국석유도 상승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후발로 올라갈 종목이 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았더니 대성산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뭐 흥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GS칼텍스로부터 석유를 제공받아서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에너비스도 SK에너지한테 이제 받아서 또 이제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성산업도 이제 GS칼텍스의 이제 최대 일반 대리점으로 뭐 주유소, 가스 충전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일정 부분 급등력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지속적으로 친이란 무장 정파에 지금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강세도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석유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산업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로 좀 눌려서 지금 시세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후발주로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4,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산업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GSE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7.3% 넘게 상승세, 그리고 장중에는 4,395원대까지 튀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간밤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 2.9달러 정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보다 대략적으로 한
뭐 100% 이상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뭐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 뭐 엘니뇨 현상도 있었고 라니냐 현상도 좀 발생하고 있는데 라니냐 현상이라는 건 이제 적도 지역에 이제 바닷물이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아시아 쪽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쪽에서의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건조해지죠. 그 정도로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상당히 좀 건조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라니냐 현상이 뭐 겨울철에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추위를 또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이제 6달러까지 천연가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베이스 자체가 이번 혹한기가 상당히 좀 심할 것이다. 이번에 뭐 여름에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도 보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따뜻했어요. 따뜻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일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급부로 오히려 추운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는 경향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난방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춥다 보니까 집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부분들인데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좀 사용하지 않겠냐. 라는 관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GSE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물론 동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면 솔직히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 실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쪽에 있는 뭐, 진주시라든가, 뭐 함양군이라든가 이런 곳에 여러 군데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동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들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GSE 만나보고 왔습니다.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대응하기도 힘들고 참 따라가기도 힘든데 오히려 이 시점을 좀 이용을 해서 테마성과 관련된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